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시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시공창으로 산화해간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무편집본이에요. 그럼 봅시다. 제목: 얼른 시자가 되고 싶지만 동생이 장가를 못 가네. 그렇게 세상과 여자들 탓을 하다가 뼈를 오지게 쳐 맞고 결국 순살이 된 누나. 깔깔깔. 원제. 41살 남동생 장가갈 수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질문이라 결실친에 걸으려 봅니다. 저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 어디까지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83년생이니까 나이는 41살이고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아파트도 한채 있어요. 그렇게 모아둔 돈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4억 많게는 5억 정도 자산이 있는 거 같아요. 키는 180 정도고 마른 편이고 외모는 그래, 뭐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이죠, 제가 보기로 제대로 길게 연애를 한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확신은 못하지만, 얘 아무래도 뭐 소리 아닐까 싶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여자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 혹시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여하튼 그 전까지는... 제 눈에 봤을 때, 연애를 하기보다는 혼자 노는 걸 되게 좋아하고, 여자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30대 후반 들어서가지고,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모습을 보더니, 그제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알아요. 저도 알아요. 많이 늦었죠. 여하튼 연애 얘기 일절 없던 동생이 최근 따라 고민 상담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소개팅도 해보고 결혼 정보 회사나 매칭 어플을 가입해 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다녀보기도 하면서 이래저래 만남을 가져보리고 지단위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 눈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대놓고 첫 만남부터 연봉 금액이 얼마냐, 자동차는 어떤 걸 몰고 다니냐, 또그외 다른 가족 직급까지다 물어보기도 하고 몇 번을 만나는 동안 커피 한 잔을 안 사는 경우도 많대요. 만나자마자 선물을 대놓고 사다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누나 이게 맞아? 이렇게 못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결혼하면 자기는 일 바로 그만둘 거라는 여자, 결혼하면 시가와 왕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여자, 모아둔 돈은 집불도 없으면서 저희 동생한테 신혼집을 해오라고 하는 여자, 또 동생 집과 부모님 집 시세를 묻는 여자 등등등. 하, 이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그래요. 아씨, 난 이래가지고 결혼 못하겠어. 듣다 보니까 어디서 이상한 그런 골빈 것들만 만나나 싶은데. 아니, 제 주변에 이런 여자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인지를 못하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이런 여자들이 일반적인 건가요? 저희 동생이, 못쏠에다가 여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근데 예전에 한번 만난다는 상대방 여자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동생이 외모를 많이 따지는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야 동호회나 모임 같은 거 나가봐라 했던데 또 그런 분위기는 썩안 내게 하더라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여자를 만나 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연이 닿으면 나이가 들어도 만날 수 있을지 그냥 혼자서 잘 살려고 두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골빈 여자들 만날 바엔 그냥 혼자 인생 즐기면서 살라고는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혹시나 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양가 도움 없이 반반 했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직계 가족 피셜 아주 못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은요 남들 보기에는 겸상조차 힘들 정도로 개 못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이번 아니 여자 만나면 몇년 동안 천천히 연애하면서 서로 알아가다가 결혼할 작정이었답니까? 결혼 생각하고 만난 거면 서로 조건은 브리핑으로 끝내고 빨리 결혼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동생이 연애를 뭐 드라마로 배웠나? 그 나이에 운명처럼 만나는 누군가를 꿈꾸나 봅니다. 참 현실 감각 없네요. 3번 여자들이 안 만나준다고 여자 탓을 하는 것부터 왜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갔는지 바로 알겠는데요 나는 4번 미안하지만 마흔 넘었는데 아직까지 못쏠인 거면 하자가 아주아주 아주 많은 거야 솔직히 서른 살못쏠도 그래 이거는 깨끗한 새 제품이 아니라 악성재고로 보이거든요 <laughs> 댓글 미친 악성재고래 끌끌끌 나는 댓글만 봤을 뿐인데 진짜 순살된 기분이다 5번. 보니까 쓴이 동생은 나이가 40 넘었는데, 20대 초반의 그런 풋풋한 그런 만남을 생각하나 봅니다. 그 나이에 결정사이든 소개팅이든 뭐든 여자를 최소 30대 중후반 정도 지난 나이일 텐데, 거기다가 결혼 생각하고 나오는 자리에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 이거 그렇게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요? 여자들 눈이 높은 게 아니라, 니네 동생이 현실 관계 없는 것 같아. 음. 6번. 그 나이에 여자가 커피 사는 것까지 바라는 걸 보니까 이번 생은 평생 혼자 살 팔자로 보입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7번 나이를 떠나 마인드 자체가 완전 그지 같은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게 결혼인데 그런 사람 자연스럽게 만날 모임 같은 건 싫고 그저 결혼만 하고 싶다 이거야? 왜일까? 밥 차려 먹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게 귀찮아서? 그것도 아니면 엄마가 불쌍해가지고 대리효도라도 하게? 그래 이런 마인드니까 그게 다 보이니까 여자들도 조건을 따지는 거야 아니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말하는 남자한테 내 네, 좋아요 이러면서 아무 조건 없이 결혼할 머리에 총 맞은 여자가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8번 40대 늙은이 만나려면 뭔가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외모가 영 아니니까 돈이라도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게 뭐가 잘못됐다 그래요? 고반? 아니 지금까지 혼자 잘 놀다가 왜다 늙어가지고 갑자기 결혼을 하려는 거야? 커피 값 말하는 거 보니까 여성에 대한 편견도 그득그득 할것 같은데, 요즘 애들만 봐도, 그래요. 차라리 낳지 말라고 면 욕을 해. 지금 태어나는 애들 시대엔 어떻겠어? 다 늙어서 못생긴 애 낳아봤자, 나중에 애한테 원망만 들어요. 10번. 쓴이는 누나니까 동생을 고평가했을 확률 100%? 결혼이 전제인 첫 만남에 조금 물어보면 왜안 되는 건데요. 서로 시간 낭비 안 하고 났죠. 별볼일 없는 만, 세살늦다리 만나면서 커피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하면 또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런 거야. 솔직히 님한테 여동생 있으면 니네 동생 같은 남자 만나보라 하겠어요. 누나가 이런 데 그럴 정도로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만 봐도 왜 결혼 못 하는지 다 보이는구만. 응? 11번. 저도 40살. 저도 40살 넘는 남자 만나봤는데요. 그래도 여자가 재산이라도 물어보는 거는 동생이 아주 아주 매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증거예요. 저요, 외모가 진짜 완전 빡살난. 그런 심각한 남자 만나봤는데, 이때 아파트니 연봉이니 다 관심 없고, 빨리 일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나이 때에는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 상태부터 맞춰보고, 그게 아니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거죠. 상대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는 건 젊고 어린 애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 못생겨도 돈 많으면 결혼하는 애들 꽤 많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성형 싹 해가지고 예뻐졌는데, 남자 조건 다 알아보고, 그래놓고 모르는 척 결혼했어. 당연히 성형한, 성향, 당연히 성형한 건 비밀이죠. 마치 원래부터 이뻤던 것처럼. 그 남자 못생기고 키 작고 피부도 별로인데 자기가 피부는 관리하라 했다면서, 뭐, 그래요. 진짜 고수는 손질한척 뒤로 몰래 시부모 재산까지 다 알아보고 결혼하더라고. 앞에서 물어보는 건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조금 맞춰보자 이거죠. 착한 거야. 추가. 아이고, 역시나 이런 문제가 민감한 건지. 까내리기 좋은 건지 요상한 댓글, 그지같은 댓글, 인성 보이는 댓글도 굉장히 많네요. 뭐 본인인데 누나인 척 글을 올렸다든지 출생연도는 83년인데 41살인데 헷갈려가지고 81년이라고 썼다가 수정했더니 내리쳤다고 하진 않나. 아니 두살 차이 내려가지고 뭐합니까? 다 거기서 거기지 참 가지가지로 다양하게 물어뜨네요. 물론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재보고 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첫 만남에 막 가족 직업 호구조사, 자산 목록 이런 시세 등등등 면전에 대놓고 묻는 게 맞다면 글쎄요. 내가 안 그래 봐서 그러 건지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마는 본인들도 다 대놓고 물어보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댓글 단 거겠죠. 니들 말이야. 그리고 커피 한잔 값이 아깝냐는 사람은 서너 번 만날 동안 남자분한테 커피 한잔안 사는 분들이 남기는 거죠. 참 대단하네요. 들 그리고 흔한 형제 사이처럼 돈독하지는 않지만 어쩌다 툭 나온 말을 듣고 익명 게시판인 여기다가 나 혼자 꺽두리하다 쓴 말에 득달같이 달려들여가지고 물릎뜯는 거. 하긴 여긴 그러라고 사냥감 던져주는 곳이긴 하죠. 40대 이후면 연애든 결혼이든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렇게 후려치는 게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갑니다. 이 나이까지 솔로인 건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거 매력이 없어 늦어진 거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요. 니들 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동생 성격상 문제 있는 거 맞아요. 외모 좀 낮췄었다고 비해하는 사람들 너님들보다는 얼굴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댓글 보니까 결혼도 했고 연애했다고 다 정상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댓글 쓰는 사람들 수준만 봐도 글쿠야. 아니면 다들 솔로라 부들부들하는 건가? 그런 건가? 아무튼 제 동생은 최소 30대 이상인 여자들만 만나왔고 40대 연상도 만나봤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어린 분들은 본인이 부담스럽다는데 무슨 20대 년 얘기가 나오질 않나?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쉬워요? 자기 주관도 센 편이고, 내향적이어서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다 늦으면 기여자 만나려니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 못갈 가능성도 두고 있어요. 혼자 살든 결혼을 하든, 자기 연이 있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뭐 혼자 살겠죠. 만나서 맨날 싸우거나 이혼한게 뻔해서, 여기 판에다 글 올라오는 거, 그런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결혼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내 생각을 묻는다는 게 괜히 올렸나 뼈만 맞고 갑니다. 현실적이고 좋은, 좋은 적어주신 분들께는 감사드려요. 여하튼 제가 투기장을 열어뒀으니까, 열심히 본인 쓰레기 인정한 악플들 다시고요. 당신들은 얼마나 연애를 잘하는지, 결혼도 잘하는지, 쓴대로, 그대로 돌려받으세요. 인성 보이는 댓글들 잘 읽었습니다. 내가 이제 여기 판 파... 내가 여기 판에 이제 그럴리는 일은 없을 거야. 댓글 1번, 추각을 보니까 그냥 답장 나고만, 어린 나이 소개팅도 아니고, 43살 아저씨면 그냥 결혼 전제로 만나는 건데, 당연히 서로 직업 재산 물어볼 수 있는 거지. 30대 초반이면 저런 질문 급발진이고, 무리한 건데, 40대 초중반이면 사회적으로도 가능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2번. 니네 동생은 누나 때문에 장가 못갈 듯? 3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자 나이 조건 다 떠나서 남동생 결혼 신경 쓰인다고 이런 데다가 조건 쭉 나열하면서 글 쓰는 누나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거지 같고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너, 4번. 여자가 커피 한번안 샀다는 거 이거는요. 니네 동생이 고작 5천원짜리 커피도 사기 아까울 정도의 수준의 남자라는 거야. 5천원보다 못한 니네 동생 어쩜 좋아. 5번. 이 여자 급발진하는 거개 웃기네. 깔깔깔. 시자가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개 빡치나 봐요. 깔깔깔. 듣고 싶은 말을 정해놓고 질문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음, 아마 평소에도 편가르고 어, 내편 만들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글 보면 그런 게 보이죠. 음, 아무튼 어, 이 동생은 글는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